포커스 몇이죠? 42요. 포커스 42. 문제풀이군요? 아, 안 좋나요? 얍, 얍, 얍. 자, 그래서 포커스 42 one another, the other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뭔 소리 하는가 파악하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more of his eyes is blue and more is brown 하고 있는데요. 눈깔 몇 개? 두 개. 두 개 주어. 그러니까 이 문장 완성시키면 어떤 문장이 되겠다? 영어로 먼저 하셔야죠. One of his eyes is blue and the other is brown. 그렇죠. The other is brown.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서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건 바로 이 녀석이죠. 됐습니까? 왜 여기에 is죠? His eyes인데 앞에? 지금 이 문장에 하고 있는 게 그의 눈깔 중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one of his eyes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It is blue and the other is brown.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은 되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모르겠어요. 오케이. Odd eye라 그래서 아. Odd eye를 우리말로 뭐라 그런지 모르겠다. 됐습니까? 네. 이안증이라고 하던가? 이안증. 이안치라는 아닌데. 아닌가? 오드 아이. 그거는 알 텐데 우리말로 모르겠네. 특이한 유전자입니다. 아, 홍채 이색증이네. 홍채 이색증. 오드 아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눈이 뭐 까맣고 뭐 갈색이고 파랗고 초록색인 건 전부 다 여러분들 눈의 구조 과학 시간에 했나요? 아니요. 아직 안 했나요? 3학년 때 하는 모양이네. 그래서 뭐 왜 근시가 되고 왜 원시가 되고 왜 노안이 오고 이런 것들 3학년 때 배우게 될 건데 그 중에 이제 홍채는 카메라에 비유하면 조리개의 역할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홍채가 밖에서부터 이렇게 밀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밖에서부터 밀려서 들어와서 눈으로 들어가는 빛의 양 동공이라 합니다. 동공. 동공이 커지면 빛이 어찌 들어올까? 많이. 많이 들어오겠죠. 네. 그쵸? 동공이 작아지면 빛이 적게 들어오겠죠. 됐습니까? 근데 동공이 커질라 그러면 홍채는 수축해야 될까? 팽창해야 될까? 팽창. 수축해야 돼요. 방금 내가 뭐라 그랬냐면 홍채가 밖에서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 했잖아요. 바깥쪽에 있다가 이렇게. 네. 그러면 홍채가 요렇게 있다가 커질라 그랬다. 커진다 그랬다. 그럼 요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생각하면 돼. 둥그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밖에서 안으로 밀려 들어온 식으로 좁아졌다가 넓어졌다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홍채가 넓어질라 그러면 얘가 수축해서 바깥쪽으로 가줘야지 될 거 아니야. 쭉 빙 돌아 360도. 그렇죠? 그러면 홍채는 수축하면 동공은 커지고 어떤 상황에서 동공이 커져야 될까? 주변이 어두울 때 동공이 커져야죠. 그래야지 눈 안으로 빛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 네. 알겠습니까? 그래야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암 적응이라고 아니 요즘은 그런 말 안, 한자 별로 안 쓰죠. 뭐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눈에 들어가 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동공이 커진다. 동공이 커지려면 홍채는 수축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눈 안으로 빛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반대로 갑자기 밝은 곳에 들어오면 눈이 부시다가 그다음에 눈이 적응하죠. 네. 그러면 갑자기 밝은 곳으로 가면 홍채는 아미야미야미야 동공은 작아져야 되고 동공이 작아지려면 홍채는 팽창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카메라에도 비유하는데 카메라 여러분들 뭐 그림 같은 거 보면 어떤 뭐 카메라를 그릴 때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봤을 거예요. 이걸 조리개라고 하는데요. 이 조리개가 뭐의 역할한다? 홍채의 역할합니다. 카메라 뭐 집에 디지털 카메라 말고 좀 뭐
조금 비싼 카메라 렌즈 있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들여다보면 F값을 크게 F값을 뭐 11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점점 작아집니다. 빛 밝은 곳에서 찍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F값을 좋은 렌즈는 F값이 최대한 낮게 내려갈 수 있는데 뭐 F1.4 뭐 최대한 이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그 사진 찍을 때 여러분들 보면 그런 거 좋아하잖아. 뒷배경 날리는 거. 뒷배경 흐릿하게 처리하는 거. 그 뭐라 그러지? 블러 처리한다 그러나? 뭐라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사진 느낌 좋아하잖아요. 사람 얼굴 또렷하게 보이는데 뒤에 배경을 흐릿하게 하려고 그러면 F값이 낮을수록 뒤에 배경은 많이 날아가 버립니다. 요즘은 뭐 컴퓨터 인공지능으로 그런 뭐 후처리를 해버리죠. 뭐 애플 카메라 같은 경우에 사람 찍고 나서 뭐 이렇게 뭐 누르면은 뭐 무슨 처리하면서 되는 것 같던데. 그거는 예? 그건 이제 어디 어느 테두리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걸 측정한 다음에 뒷배경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별 쓸데없는 얘기 시컷 했네, 그쵸? 나중에 과학 시간에 눈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뭔 소리 하는가죠? 계속해서 There are four flowers 했고 뭐 이러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개의 꽃이 있다. 꽃 네 송이가 있다고 그랬고 그러면 여기에 O가 있는 게 우리의 힌트죠? 그냥 튤립이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어 튤립이라고 했고 그 다음도 어 커네이션이라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장 완성시킬 준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가볼까요? There are four flowers. One is a tulip, another is a carnation, and the others are roses.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another is a carnation and the others are roses. 여기에 the others. 자, 여기 일단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얘가 왜 붙었고 얘가 왜 붙었냐의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한정을 지어놨어, 여기에. 몇 송이로 한정? 네송이. 그렇죠. 그 중에 하나는 튤립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도 언어더가 나오는 순간. 좋아. 아직 얘기할 거 남았다, 안 남았다?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 얘기 안 끝났으니까 언어더를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면 아직 이 사람이 할 말이 덜 끝났으니까 더 들어야 돼. 그러니까 뒤에 그 뒤에 엔드가 붙고 그 다음에 네 송이 중에 두 송이 했으니까 몇 송이 남았어요? 두 송이 남았죠. 그래서 얘가 붙은 이유는 여기서 한정을 지었고 나머지를 싹 다 얘기하겠다는 뜻의 더고요. 그 다음에 그게 두 송이니까 복수 형태로 써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There are three bikes 했고 뭐 is mine 그 다음에 is my mother's and 뭐 is my father's 뭐,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미리 표시하면 뭐 이런 것들이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 했던 이유는 여기에 앞에 is 앞에 앞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단수다 복수다? 단수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there are three bikes라고 몇 대 한정? 세대 한정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더를 써 놓을 수도 있겠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on을 써 놓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 완성해 보겠습니다. There are three bikes. One is mine, another is my mother's, and the other is my father'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대 한정에서 한 대는 내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엄마 거고 그 다음에 남은 거 몇 대인데? 한 대인데 더 얘기할 거 남았다 안 남았다? 더 플러스 단수 other 썼죠. 나머지 하나는 아버지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4번 뭔 소리 하나 파악하기 I don't like this t-shirt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어딘 거 같아요 장소가? 그렇죠. 클로즈 스토어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문장 뭐라 그랬어? I don't like this t-shirt. 그렇죠. 이 셔츠가 마음에 안 든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완성된 문장 준비됐죠? 가볼까요? I don't like this t-shirt. Can you show me another please? 그렇죠. 여기는 another가 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 어떤 사람이 티셔츠 하나를 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엔 뭐가 와야 되냐? 더 티셔츠예요? 어 티셔츠예요? 그렇죠. 어 티셔츠가 와야 되겠죠. 네. 그렇죠. 왜 더가 못 옵니까? 더를 쓰면 그렇죠. 똑같은 거.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Can you show me the t-shirt please 하면 내가 들고 있는 거 동일한 걸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겠냐는 얘기니까 어가 붙은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the other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t-shirt 가게라며. 네. 그렇죠? t-shirt 가게면 t-shirt가 두 벌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티셔츠가 무지하게 많이 있겠죠. 네. 그래서 뒤에 아직 남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벌을 보내달라 보여달란 얘기니까 뭘 붙일 수가 없다. 더를 붙일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another라고 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말과 뜻이 같도록 어쩌고 저쩌고. 인마 이건 어디 갔나? 어? 잘못된 회의 아이디라고? 잠깐만요. 헐. 미 우주에서 또 돌아다니고 있네요. 자, 칼질하기입니다. 그래서 메리는 두 벌의 치마를 누가? 메리는 무엇을? 두 벌의 치마를 뭐 했다? 샀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 한 행동이야? 과거. 과거. 그 뒤에 나오는 하나는 흰색이고 다른 하나는 빨간색이다. 전부 다 팩트죠. 네. 그래서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됐습니까? 그러면 준비됐죠? 네. 오케이. 몇 벌 한정인데? 두 벌. 두 벌 한정인데 하나씩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Two skirts, one is white and the other is red. 됐습니까? One is white and the other. 자, the other 뒤에 당연히 뭘 쓸 수 있다? 뭐야? 스커트를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세요. 그리고 one 뒤에도 마찬가지 스커트를 쓸 수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닌 차이긴 한데요. 별거 아닌 차이긴 한데, 엄마야? 그냥 원으로 썼을 때는 얘가 부정 대명사로서 온 겁니다. 얘가 없을 땐. 됐습니까? 네. 부정 대명사로 온 거고 얘를 쓰면 형용사로 온 거예요. 뭐 별 중요한 건 아닌데 뭐 그런 문법적 차이는 있다. 그 다음에 또 칼질하기입니다. 또 한정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대명의 소녀가 어디에 NG에 뭐하고 있는 중이다. 앉아있는 중이다. 네 명 한정. 그래서 누구는 한 명은 뭐 하는 중이다. 그리고 몇 명은 그래서 세 명은 이 말이죠. 나머지 세 명은 전부 다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다. 네 명 한정인데 뭐 이렇게 했는데 얘는 독서고 나머지는 음악 감상. 남은 거 있다 없다. 없다. 더 얘기 안 한 부분 없다니까 여기다 더 써놓고 시작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해보겠습니다. Four girls are sitting on the bench, one is reading a book, and the others are listening to music. 됐습니까? 자, 그래서 one 뒤에는 one girl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he others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The other girls. 그렇죠. The other girls로 표현해도 된다. 동의 들어왔냐? 네. 오케이. 쏘리. 왜 잘못된 아이디라고 그랬지? 똑같은 거 보내줬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마이크가 책을 두 권 빌렸나 하나 만화책이고 나머지는 요리책이래요. 오케이. 몇 권 한정? 두 권.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마이크가 무엇을 두 권의 책을 무슨 시제 뭐 했다? 과거 시제에 빌렸다. 오케이. 하나는 만화책이고 나머지 하나는 요리책인 건 팩트. 그래서 마이크가 뭐 했다? borrowed 했다. 무엇을? two books를. 그래서 one is a comic book and the other is a cookbook. 됐습니까? one is a comic book 하고 and 꼭 쓰셔야 되고요. and 꼭 더 꼭 쓰셔야 되고요. others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is a 꼭 쓰셔야 되고요. cookbook one is a comic book and the other is a cookbook. 됐습니까?
오케이. 뭐 아직까지도 요런 거 지적 받아야 되면 나는 아직도 중1 때 해야 될 걸 잘 모르고 있구나. 이제 썼지 규현아. 설마. 중1이야?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에게는 3명의 삼촌이 있다. 몇 명 한정? 3명. 3명 한정입니다. 됐습니까? 3명의 삼촌은 팩트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이 파리에 사는 것도 팩트고 다른 한 분은 뉴욕에 사는 것도 팩트고 나머지 한 분이 런던에 사는 것도 팩트니까 전체 다 현재 시제죠. 그래서 준비됐죠? 네. 오케이. 그래서 She has three uncles, one lives in Paris. 쉼표. Another lives in New York. 쉼표. 반드시 and. The other lives in London. 됐습니까? 자, 이거는 또 다른 문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필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미리 좀 해놓을 걸, 그렇죠? 맨날 어차피 열 거면서. 오케이. 위로 좀 올라가시고요, 당신은. 너는 좀 일로 오고, 사이즈는 좀 줄이고. Okay, she has three uncles는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뒷부분에 답이 one이 뭐 한다, lives 한다, in Paris에 쉼표하고 그 다음에 another lives in New York, lives in 아이고 전부 다시 고유명사라서 and the other lives in London. 자, 이거를 왜 썼느냐?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냐면 다른 문법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생략이라는 문법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장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이 문장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One lives in Paris, another in New York, and the other in London. 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One lives in Paris, another in New York, and the other in Londo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 생략. 생략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파트. 그 다음에 some others, some the others는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바로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하고 같은 유형이네요. 뭔 소리 하는지 파악하고 적절한 말을 넣어라. 오케이, 그러면 more like the sea and others like the mountains 하고 있으니까 이게 완성된 문장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Some like the sea and others like the mountains.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some이고 그러면 이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요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썸이라 쓰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색깔 바꿔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others 하면 되겠죠? 여기는 sea였고요. 여기는 mountain이었고요. 그럼 여기 뭐 빠졌냐면 뭐 lake라든지 뭐 river라든지 그렇잖아요. 네. 됐습니까? 뭐 flower라든지 뭐 많잖아요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아직 저 설명할 때 지난 시간 설명했던 것 중에서 이런 느낌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이 그런데 아 참 그리고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라는 거. 그래서 some 뒤에 뭐가 생략됐겠어? People. 그렇죠. some 뒤에 셀 수 있는 명사면 복수형. 그 다음에 others 대신 뭘 쓸 수 있어요? 그렇죠. Other people. Some people like the sea and other people like the mountains. 어떤 사람은 바다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산을 좋아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 얘 뒤엔 생략이고요. 얘는 others 대신에 other people를 쓸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쭉 보니까 뭐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가볼까요? Some people like classical music and others like dance music. 그러니까 위에 문장하고 느낌이 똑같죠? 네. 그럼 여기 말하는 뭐 힙합, 뭐 재즈, 뭐 레게 많죠? 네. 됐습니까? 위에하고 똑같은 느낌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얘기 안 한 부분 남아 있어요. 의 느낌. Some others. 자, 이 경우에 some people 썼네요. Some like classical music and others like 마찬가지 other people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은 뭔가 두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한 문장이 아니고. 네. 됐습니까? 그럼 일단 첫 앞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Here are nine pens 라고 뭐하고 있어? 딱 한정시키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위에서 설명할 때 그렸던 그림 중에 이 느낌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펜이 9개 있다고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뒷부분에 오는 것은 그럼 결국 뭐냐? 몇 개는 내 거고. 그렇죠? 몇 개는 내 거고. 그렇죠? 싹 다, 남은 거 싹 다 누구 거다? 그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싹 다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 그럼 그것도 붙이고 그것도 붙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완성된 문장, here, here are nine pens, some are mine, and the others are hers. 그렇죠. 여기 더도 있어야 되고, others도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몇 개는 내 거고, 나머지는 싹 다 그녀 거야, 라는 뜻에 한정했는데 나머지를 몽땅 다 얘기한다는 신호를 주고 그게 여러 개란 뜻으로 복수형으로 쓰고 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me 뒤에는 some pens are mine and the others는 뭐 대신 the others 대신 뭐 쓸 수 있다? The other pens are hers 할 수도 있다. 그래서 min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my pens, hers는 her pens죠. here라는 거. 그러니까 막 이거를 뭐 다르게 표현하면 엄청나게 문장이 길어질 수 있겠네요. Here are nine pens, some pens are my pens, and the other pens are her pens 할 뻔했네요. 펜스 반복하겠습니까? 아니요. 안 하겠죠. 영어에서 반복하는 걸 이렇게 생략해 버릴 수도 있고 짧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하고 4번하고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됐습니까? 네. 또 몇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고 두 문장. 그래서 앞 문장에서 또 한정하고 있죠. 네. There are 10 classrooms. 누가 다? 10개의 교실들이 있다. 라고 또 한정 짓고 있죠. 됐습니까? 10개가 있는데 자, 그래서 몇 개의 교실은 매우 깨끗하지만 그러나 남은 거 더 이 말 하고 나서 남은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다 더 쓰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한 개다 여러 개다? 여러 개. 그럼 여기다 S도 쓰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문장 완성하겠습니다. There are 10 classrooms. Some are very clean, but the others are dirty. 됐습니까? 10개가 있는데 몇몇은 깨끗하지만 나머지는 싹 다 더럽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찾아서 고쳤어라 했는데요. 그래서 beef는 가산이야 불가산이야? 불가산이죠. 그 말은 문장 속에 쓸 때 a beef라든지 또는 beeves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 라는 얘기고요. fish 셀 수 있어 없어? 있죠. 됐습니까? 한 마리일 때 뭐라 그러고 a fish라 그러고 두 마리 이상일 때도 two fish, three fish, es 붙이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some like to eat beef, but the others like to eat fish. 아이고, 이렇게 되면 너무 세상이 재미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표현하면 이 세상에 먹을 거리는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개. 그렇죠. 뭐하고 뭐밖에 없어? 고기랑 소고기하고 생선밖에 없죠. 됐습니까? 이게 남은 거 더 뭐야? 어떤 지금 이 문장이 전체 어떤 사람들은 소고기 먹는 거 좋아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 뭐 생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위에 있는 그림 중에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그렇죠. 뭐 돼지고기도 있고 치킨도 있고 뭐 많잖아요. 네. 됐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얘기 안 한 부분이 남아있다 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바르게 고치 준비됐죠? 네.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된다? Some like to eat beef but others like to eat fish. 그렇죠. 얘가 없어져야죠. 네. 됐습니까? 이 세상에 먹을 거리가 두 개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네요. Some like to eat beef. Some people like to eat beef but others, other people like to eat fish.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해진다? 내용 파악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뭐 냄새가 나네요. 첫 번째 문장은 2번 문제는 I have 5 pets, 2 are dogs and the other are cats. 그래서 I have 5 pets에서 뭐 했다? 한정시켜 놓고 있죠. 네. 나한테 몇 마리가 있는데 5마리가 있는데 그럼 뒤에 이어질 내용이
뭐그 애완동물 다섯 마리 중에 두 마리는 개고 나머지는 싹다 고양이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위에 왼쪽 오른쪽 그림 중에서 어느 쪽 그림? 오른쪽 그림이죠. 그렇죠? 이쪽은 개고 나머지는 싹 다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그 녀석이 있는지 봤는데 그 녀석은 있죠. 그렇죠? 나머지 싹다 얘기한다. 근데 어디가 틀렸다? The others 해줘야 되겠죠. 뭐 고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The others 해도 되고, the other pets로 고쳐줄 수도 있고요. The other pets are cats. 됐습니까? 공식적으로 여기는 답지에는 이렇게 붙어 있겠죠. I have 5 pets, 2 are dogs, and the others are cats. 와우, 그렇죠. 이게 완전 뭐, 뭐 일단 얘들은 주로 뭐 합니까? 주로 집안에다 똥을 좀 싸고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 얘들은 뭐 하고 있겠어요? 털을 날리고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털뭉탱이가 털뭉탱이 굴러다니면서 거기에 오줌이 묻어서 또 굴러다니고 여기저기 묻고 뭐 이런 상황이겠대요. 아주 개고양이 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me people hate math but the other don't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거 같아? 어떤 사람들은 수학을 좋아, 아, 매참 엄청 싫어하지만 그러나 안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 하고 싶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왼쪽 오른쪽 중에서 이두개 그림 중에서 어떤 느낌이에요? 오른쪽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준비됐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보면 어떻게 된다? They math but the others don't입니까? 얘는 두 군데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Others don't죠. Some people hate math, but others don't. 됐습니까?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일단 생략. Don't 뒤에 don't hate math. 얘기 안한건뭐 남았어요? 왜 남았잖아. 됐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수학을 엄청 싫어하지만, 그러나 안 그런 사람도 있고, 됐습니까? 싫어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됐습니까? 그래서 둘 중에 어떤 느낌이다? 그렇죠. 이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some others 구조로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수학을 좋아하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긴 있고요. 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어요. 수학이 뭐야? 됐습니까? 얘는 이런 느낌이 적합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의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많이 들었던 거죠. 그렇죠? 그럼 바로 가볼까요? 시작. Like apples and others like bananas. 됐습니까? Some like apples and others like bananas. 그래서 두 개의 그림 중에서 왼쪽 오른쪽 중에 뭐? 어느 느낌? 왼쪽 느낌이죠. 됐습니까? 반에서 좋아하는 과일 주세요. 했더니 어떤 애들은 사과 좋아, 어떤 애들은 바나나 좋아, 나는 용과가 좋아, 나는 뭐 두리안이 좋아. 됐습니까? 이런 친구도 남아 있단 말이죠. 얘기 안한 부분 남아 있다. 그래서 여기 더를 쓰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방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 출신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 출신이다.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정할 건데 이 말은 방 안에 사람들이 막 있어. 됐습니까? 무슨 방인지 모르겠는데. 됐습니까? 뭐 아시아 출신 있고 아프리카 출신 있네요. 그럼 이거는 왼쪽 오른쪽 중에 어떤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긴 문장 속에서 뚝 떼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어느 쪽 느낌이 더 강합니까? 그렇죠. 왼쪽 느낌이 더 강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준비됐죠? 오케이. 가볼까요? Some in this room are from Asia. From? 됐습니까? Some in this room are from Asia and others are from Africa.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뭐 정확하게 긴 문장 속에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에 뭐 유럽 출신, 뭐 사우스 아메리카 출신, 노르스 아메리카 출신, 오스트레일리아 출신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왼쪽 오른쪽 중에서 왼쪽의 느낌이 더 든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some in this room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in this room은 뭐할 뿐.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n 앞에 뭐가 생략됐네. 물론 some people. 그래 some people도 있고.
people인데 위치 아냐? Who are? Some people who are in this room. 그래서 예, 관계대명사 절 무슨 시절? 이 표현했는데? 아 그거까지 갑니까? 그렇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뭐는 뭐 할 수 있다? 비 동사는 생략할 수가 있다. Some people who are in this room are from Asia. 됐습니까? 네. 뭐 that are 해도 되는 건 아시죠? Some people that are in this room are from Asia.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요런 거 넣었잖아.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하고 있어? 한정 짓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거 쓰고 됐습니까? 시작하면 되겠네. 준비됐습니까? 네. 그래서 시작. 15 students are here. Some of them are studying, but the others are sleeping. 됐습니까? Some of them. Some of them. 안만 길어봤죠? They. They죠. 됐습니까? Some of my money. 안만 길어봤죠? It. It이죠. 왜냐하면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그러니까 얘는 some 뒤에 단수 복수 나올 수 있는 거 알죠? 단수가 왔을 때는 단수 취급, some of 뒤에 복수가 왔을 때는 복수 취급. 복수 취급. 됐습니까? 뭐뭐 둘 중 몇몇이라고 했으니까 최소 둘 이상이라 둘 이상일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 are가 오게 하려면 the other 하면 안 되겠고 the others are sleeping. 됐습니까? 네. 그래서 몇 종류의 학생밖에 없다?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공부하는 척 하면서 교과서 뒤에 만화책 끼워놓고 있는 애들 그렇죠? 네. 그래 본 적 있지? 아 없다. 그래 본 적 있지? 없다. 스마트폰 끼워놓고 있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 우리 때는 다 했는데 중학교 때. 중학교 때는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 수학교 때는 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교과서에 아 다 폰 다 냅니까? 네 내야 됩니까? 네. 아니 또 그럼 강압적이지 알아서 하면 되지 그치 그냥 해가지고 망할 놈들 망하고 그치 학력 격차 확 벌어지고 막 어? 난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웹툰 보고 있고 막 제 성적 떨어지고 난 좋고 막 이럴 텐데 그치 이런 젠장 그렇죠 옆에 있는 친구 여러분들 경쟁 상대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까? 아 지금은 아직 아니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선생님이 수시가 좋은 점, 수시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수시가 뭔지는 알죠. 수시로 대학 가는 거. 네. 네. 그렇죠. 그렇죠. 학교에서 친 시험을 기반으로 해서 몇 등급 해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반대되는 게 정시고요. 정시는 수능 보고 가는 건데. 근데 수시에 제일 안 좋은 점은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제일 안 좋은 점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게 만드는 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서로 잘 안 도와줍니다. 그렇죠. 오케이. 왜 그렇게 하지? 뭐 됐습니다. 뭐 있겠죠. 뭐 장점도 있겠죠. 자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다. 또 이거 보여주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중에 어떤 느낌?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뭐 확실하게 해주세요. 왼쪽. 왼쪽이죠. 그냥 그런 사람도 있잖아.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두 단어 써놓고 시작하자.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 뭐 쓰고? Some 쓰고 저 뒤엔 others 써놓고 하면 되는 거죠. 왼쪽 그림이라고 했으니까 남은 거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Some. She, but others are poor. 하면 되겠죠. Some are rich. 해놓고 여기는 and가 아니고 but이죠. 서로 상반된 비교라니까. But others are poor. 됐습니까? 여기서도 생략. 여기에 but 빼면 안 됩니다. but 빼면 두 문장을 여기다 심표를 넣을 수가 없어. 두 문장 하나로 합치려면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접속사. 됐습니까? Some are rich, but others are poor. 그리고 여기도 생략을 논할 수가 있는데요. 뭘 생략할 수 있을까? Are. 그렇죠. 얘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Some are rich, but others poor.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되게 어색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Some are rich, but others poor. 됐습니까? 네. 생략이라는 파트도 중3 때 여러분들이 하나의 챕터로 해서 하나의 유닛으로 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생략을 왜 배워야 되냐면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간단한 문장에서 간단하게 생략되고 있는데 긴 문장을 쭉 읽다가 안 그래도 막 단어 이게 뭘까? 이게 뭐였더라? 막 이게 왜 갑자기 so가 여기 왜 있고 저 뒤에 that은 왜? 아 이거 so that 구문이라 막 생각하면서 막 읽느라고 정신 없잖아. 이게 뭐하는 so지? 이게 뭐하는 that이지? 막 이러면서 막 읽고 있는데 막 거기다 갑자기 생략이 팍 들어가 있으면 헤매.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갑자기 이럽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생략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읽기, 긴 읽기 할 때 생략되어 있는 것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책상에 열 권의 책이 있다. 몇 문장으로 지금 이거 전체 표현? 또 두 문장이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위로 올라가서. 그렇죠? 뭐 책상에 열 권의 책이 있는데 일부는 제인 거고 나머지는 타미의 것이면 그러면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 쪽 그림이야? 오른쪽. 그렇죠? 그러면 세 단어 써놓고 시작합시다. 그렇죠? 오케이. 뭐하고 뭐 쓸까? Some 하고 the others. 그렇죠. Some blah blah the others. 더를 꼭 써야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여기에 바로 위에 1번은 더가 없어야 되죠. 됐습니까? 왼쪽 그림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책상에 열 권의 책이 있다 라는 표현. 뭐의 존재 여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작은? There are what? Ten books. Where? On the table. On the desk가 좋을 것 같네요. 됐습니까? 뭐 테이블에도 상관없지만 There are ten books on the desk.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 중 일부 이런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 Some of them. 그렇죠. Some of them이죠. Some of them. 그러면 some of them 뒤에 올 비동사는 are, Jane 하면 안 되죠. Jane's 해야 되죠. Some of them are Jane's. 그 다음에 뭘 꼭 써야죠? And the others are Tom's. 됐습니까? 선생님 뭐 이런 거 안 써도 맞는 거 아니에요? 안 써볼까? 이런 거 안 쓰면 그들 중 몇몇은 Jane이다. 책이 갑자기 뭐 됐어요? 제인. 사람 됐죠. 이런 거 안 써도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죠. 안 저. 내가 이상하게 말했나요? 꼭 써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까? 이런 거 빼서 틀리지 마세요. 네. 알겠냐 신똥이? 네. Some of them are Jane's and others are Jane. Tom's Tom.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틀린 게 있다라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왼쪽 오른쪽 중에 어떤 느낌인가 라는 걸 잘 생각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each하고 every 됐습니까? each하고 every 뒤에는 book, books, money book 밖에 안 되는 거 됐습니까? 그 가산면사의 단수라 했고요. 앞만 길어봤자 it, he, she 이런 거 취급한다 됐습니까? 네. 단수 취급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 알맞은 걸 고르라 그랬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habit은 뭐고? 습관. 습관이고 hobby는 취미. 취미죠. 습관, 취미. 됐습니까? 그리고 습관. 전에 이 단어도 습관이라는 뜻으로 얘기 이것도 습관이야 라는 뜻으로 얘기해 준 게 있었는데. 와우. 그렇죠. practice도 습관이 된다 했습니다. 자꾸 연습하면 습관 되겠지. 자꾸 뭘 하다 보면 습관 될 거 아니에요. 네. 됐습니까? practice도 habit하고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다. 근데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데 habit은 personal한 거야. 하지만 practice는 약간 집단적인 거야.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잖아. 네. 그건 코리안 프랙티스인 거죠. 그리고 코리안 프랙티스는 컬처가 되는 거죠. 컬처는 뭐죠? 문화. 됐습니까? 예. 3학년이니까 슬슬 어휘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private의 반대말은 그래서 뭐든가요? public. 그렇죠. public이죠. public. 둘 다 private도 어떤 시, public도 어떤 시. public 어떤? 공적인. 공적인, 공공의. 됐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 집에 있는 bathroom은 private bathroom이야, public bathroom이야? 그렇죠. private bathroom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왜 private이야? 엄마, 아빠 다 같이 쓰는데. private입니다, 그런 건.
그럼 어떤 게 public bathroom입니까? 지하철에 저기에 있는 거 저런 거 있죠. 저런 걸 보고 public bathroom이라 하죠. 됐습니까? 네. 뭔 차이인지 알겠습니까? 네. Private과 public. 오케이. 그다음에 뭐 이게 다였죠? 치웠는데 뭐 뭐지? 그다음에 이런 표현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반드시 무슨 형태? 복수형이 와야 되는 거. 이거는 이제 따로 문법적 제목을 알려드리면 이걸 보고 상호 복수랍니다. 상호 복수적 표현이다. 그래서 이것처럼 상호 복수형 표현을 상호 복수형 표현을 꼭 해야 되는 뭐 예로서는 이런 게 있어요. Make friends. 그 다음에 exchange present. keep to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때문에 얘를 상호 복수로 하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Make friends 무슨 뜻이겠어요? 친구를 사귀라. 그렇죠. 친구 사귀라 그러면 혼자 친구 됩니까? 아니요. 그렇죠. Exchange presents 무슨 뜻일까요? 선물을 교환하는. 그렇죠. 선물을 주고 받는 거, 교환하는 거죠. 선물을 주고 받으려 그러면 최소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 악수하려 그러면 최소 손 몇 개 있어야 돼? 2개. 됐습니까? 이거 뭐 상호 복수적 표현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뭔 얘기하는지 뭐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장 완성시키면 어떻게 된다? I have three brothers. His own bad habit. 됐습니까? 저 자기 브라더 까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나에게 뭐가 있는데 세 명의 남자 형제가 있대죠. 그렇죠? 그럼 each has his own bad habits의 뜻은 각자가 자신만의 나쁜 습관을 버릇을 가지고 있다. 그럼 each 뒤에는 each brother 됐습니까? 각자가 한 가지씩 나쁜 버릇이 있어. 뭐 다리를 떤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네. 아, 다리 떠는 게 나쁜 버릇인가? 네. 어른들이 그러시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뭐. 건강에 좋다던데? 됐습니까? each brother가 생략되었다. brother 셀 수 있고 무슨 형태? 단수 형태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는 형태? does가 들어있는 단수형이 맞아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이구 이걸 얘기 안 했지?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좀 이따 뭔 얘기 하겠다는 얘기죠? 네. 됐습니까? 일단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앨리스부터 시작해 볼까요? 앨리스는 been to every water park. 와, 그렇죠. 부자인가 봐요. 그렇죠? 됐습니까? Alice has been to every water park in Korea. 그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아, 일단 아, 미안. 이거부터 할까? 얘는 넷 중 뭐예요? 경험. 그렇죠. 경험적이죠. 뭐 또 이거 말고 두 개 더 써야 됩니까? 네. Has been in은 뭐예요? 계속이죠. 어디에 계속 산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가서 여기 없다는 그렇죠. has gone to 였죠. 잘 알고 있네. has been to는 가본 적 있다라는 경험적 용법이죠. 경험적 용법이다. 동희 알고 있었지 그치? 네. 약간 졸음, 목소리에 졸음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뭐냐. every 뒤에는 book, books, money 중에 뭐가 와야 된다? book이 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전달하는 내용은 앨리스가 어디에 있는 한국에 있는 어디를 모든 워터파크에 뭐 해본 적 있다? 가본 적이 있다. 와, 이럴 수 있나? 됐습니까? 싹 다 가봤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돈 수억 깨졌겠네. 됐습니까? 워터파크 요새 가는 사람도 있나? 가면 안 되죠. 가면 안 됩니까? 추워서 그렇죠. 네. 추우니까 가면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Every room in the hotel 뭐 어쩌고 저쩌고 private pool. 됐습니까? 그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시작. In the hotel has a private pool.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런 걸 보고 풀빌라라 그러지 않나요? 아, 네. 풀빌라. 뭐 호텔이니까 풀호텔이라 그래야 되나? 뭐 어쨌든. 뭐 풀빌라 뭐 싸게 내놓습니다. 주말에 이용하실 분들 뭐 5만원에 사가세요 이러면서 당근에 가끔씩 올라오던데. 못 봤나요? 본 적 없나요? 당근 따위 잘 안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요즘 풀빌라도 마찬가지로 힘들어 하겠죠, 사람들이. 오케이, 여행과 관련된 것들 다들 힘들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어떤 뭐가 그 호텔에 있는 모든 방이 뭘 가지고 있다? 사적인 수영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각 방마다 수영장 하나씩 딸려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되게 비싸겠네요, 숙박비가. 됐습니까? 보통 여행 얼마씩 하던가요? 한 2, 30만 원씩 할걸요, 하룻밤에. 프라이빗 풀 딸려 있으면. 프라이빗 풀이라 해서 가봤더니 짜잔, 커다란 고무 다라이가 있다. 20만 원 내고 왔는데 빡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룸 뒤에 인 앞에 뭔 일이 일어났나요? Which is가 생겼겠죠. 됐습니까? Every room은 room인데 어떤 이 호텔에 있는 모든 방. 그래서 주인공은 every room이고요. Every room은 단수 취급해야 된다라는 걸 문제로 냈습니다. 호텔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room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every of them이야? each of them이야? each of them. 그렇죠. each of them이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이런 거는 뭐 무슨 뭐 문법적으로 물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each of them. 됐습니까? 입이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each of them is from a different city의 뜻은 그들 각각 어디 출신이다? 다른 도시 출신이다. 여러 사람들 있는데 누구는 대구, 누구는 부산, 누구는 서울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Each of them is from a different city. 그 사람들 각자 다른 곳, 다른 도시에서 왔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each of us야, every of us야? Each of us. 그렇죠. Each of죠, each of. Each of us. 됐습니까? 그래서 with each of us 한 덩어리인 것 같은데 with each of us의 뜻은 우리들 각자와 이 말이죠. 우리 각각. 그래서 he shook hands. 그가 뭐 했고? 그가 악수를 했고. And he had a few minutes talk. 그리고 뭐 했다? 잠깐 동안 대화를 나눴다. 누구랑? 우리들 각자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뭐 어떤 상황이냐면 뭐 키가 뭐 어떤 사장이야. 그렇죠? 사장이면 뭐 자기만의 프라이빗한 어떤 룸이 있겠죠. 네. 그렇죠. 사장실이 있겠죠. 그럼 이제 뭐 새로 신입 사원들인가? 그래. 악수 잘해 보세요. 그다음에 자기 방에 한 명씩 불러서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뭐 했다? 토크를 나눴다. 대화를 나눴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뭘 썼다? with each of us 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네. 한 명씩. 자, 다음 사람 들어오게.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B의 문제는 이제 뭐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라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네. 근데, 이 중에 하나는, 1, 2, 3 중에 하나는 써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1, 2, 3 중에 하나는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몇 번이 틀렸다고 볼 수 없을까? 그렇죠. 2번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많이는 안 쓰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건. 됐습니까? 실제로 영어 원어책 같은 거 보면 이런 표현 있습니다. 됐습니까? 나머지 두 개는 틀렸네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바르게 고쳐서 1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르게 고치면 every club was at the party.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뭐다? 그 클럽의 모든 회원이 어디에 있었다? 그 파티에 있었다.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 파티에 다 왔다 이겁니다. 동아리 회원 모두가 다 왔다. 자,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었어. 기억나십니까? 네. 이 문장의 뜻이 결국 어떤 클럽에 회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 몽땅 다 파티에 왔었다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표현은 뭐다? All 그렇죠. All members of the club. 안만 길어봤자 they were at the party 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됐습니까? Every member of the club was at the party. All members of the club were at the party. They were at the party. He or she was at the party의 차이만 있는데 전달하는 내용은 똑같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제이콥의 이게 전체적인 문장은 제이콥의 뭘 얘기하고 있어? 제이콥스 헤빗이죠. 제이콥스 헤빗이니까 그래서 무슨 시제? 그렇죠. 제이콥의 현재 습관이니까 제이콥에 대한 팩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답은 뭔데? 제이콥 plays baseball every Sunday. 네, each Sunday 할 수도 있긴 합니다. 됐습니까? 네. 근데 뭐 every Sunday 대신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오늘 썼을 때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 배운 적 있죠? On Sundays. 그렇죠. On Sundays 하고 갔다 했죠. 일요일마다 every Sunday on Sundays. 제이콥은 일요일마다 야구를 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3번 Each of the boys 안만 길어봤자 boys 봤죠? boys 봤죠? 네. Each of the boys 안만 길어봤자 he boys 봤잖아. 그러면 has죠. his own desk.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여러 명 있는데 각자 하나씩 자신의 책상이 있다. 됐습니까? 자기 책상 하나씩 있어. Each of the boys has his own desk.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얘기할 건 없고요. 칼질하기입니다. 누가? 달리 부인은 누구한테? 각각의 아이들한테.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방금? 훔. 그 다음에 무엇을? 피자 한 조각씩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시제죠? 과거 시제. 됐습니까? 얘가 whom하고 what을 왜 파악했냐 하면 이거 몇 형식? 4형식도 되고 3형식도 되는데 지금 gave 뒤에 뭐에 대한 대답이 와 있으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와 있으니까 몇 형식으로 표현했다? 3형식. 그래서 여기 뭐가 보인다? 받는 사람 앞에 to가 보이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사형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Miss Daly gave what? A slice of pizza. To whom? To each child. To each child. 됐습니까? 네. 각자에게니까 each가 좋겠죠. each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To each child. Miss Daly gave each child a slice of pizza. 됐습니까? 네. 피자 셀 수? 있어. 없어서. 그래서 마치 a cup, a glass of water 하듯이 a slice of pizza 이렇게 단위 명사죠. 단위 명사. 만약에 두 조각씩 줬으면 이 문장은 어떻게 표현되겠다? Miss Dolly gave slices of pizza to each child. Two slices of pizza 해야 되겠죠. Pizzas 안 되는 건 아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문장 누가 모든 국가는 무엇을 국기를 뭐한다?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국가가 가지고 있다. Every country has a national flag. 여기는 every country는 좀 어색할 것 같아. 그쵸? 그래서 물론 그거 한다고 틀린 건 아닌데요. 좀 자연스러운 표현은 every nation has a national flag이 좀 더 라임이 맞겠죠. Every nation has a national flag.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잠깐만요. 이건 지금 답을 해줘야 될 것 같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national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national의 명사형은 그래서 뭐더라? nation이죠. 그래서 a의 발음이 지금 여기에 있는 얘는 한글로 굳이 표시하면 a 발음이죠. 근데 여기에 a의 발음은 a죠. 발음 기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 a 발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national. 됐습니까? a하고 e가 붙어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이게 아의 이의 발음이고요. 얘는 발음 기호 속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nation 됐습니까? 네. okay. Every nation has a national flag. Every country has a national flag. okay. 근데 똑같은 표현을 하려니까 여기 때문에 좀 안 되겠다. All nations have
National Flex 하면 조금 뭐 느낌이 좀 이상해져서 뭐 요, 일단 All Nations Have 요 부분 요렇게 해도 됩니다. 뭐 모든 국가가 갖고 있다는 얘기 할 때 All Nations Hav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3번 누가? 그거는 모든 학생들은. 오케이. 무엇을? 시험을. 뭐 했다? 통과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험이니까 마치 뭐에 대한 대답처럼 보이는데 where처럼 보이는데 영어로 표현할 때는 what으로 표현합니다. what을 패스했다. the exam을 패스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니까 이 표현 완성시키면 어떻게 된다? every student in the class passed the exam. 됐습니까? Every student. Every 뒤에 여기 절대로 S 쓰면 안 됩니다. Every student in the classroom passed the exam. 됐습니까? 근데 얘는 똑같은 표현이 뭐가 된다? All students in the classroom passed the exam.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뭔 일이 일어났다? Every student in the classroom에 여기는 every student who 아 미안 who was 됐습니까? Every student who was in the classroom passed the exam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 사람은 잘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각자네요. 각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각각의 선생님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 누구에게 그 학생들 각자에게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무엇을 해야 할지라는 것을 뭐 했다 말해주었다. 그럼 가만 보니까 A한테 B를 말해줬다잖아. 네. 그쵸. 그럼 말하다 많은데 말하다라는 단어가 많은데 A에게 B를 말하다는 tell A, B죠. 그러니까 얘가 told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가만 보니까 지금 몇 형식으로 표현해 놨어요? 4형식. 그렇죠. 사형식 told 했다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om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hat이잖아. 됐습니까? whom에게 what을 했어요. 지금은 사형식이죠. 됐습니까? 좀 이따가 몇 형식으로 만들어보자. 3형식으로 만들어보자라는 얘기도 왠지 할 것 같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꾸 까먹잖아. 지나간 거. 됐습니까? 그럼 what to do도 준비해왔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the teacher가 told다. whom? The students. Each of the students. 앞만 길어봤자 him or her. 됐습니까? Each the student told him what to do. 이렇게 또는 him or her what to do 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각자에게 each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3형식 전환부터 해볼까요? 그래서 동의 3형식 전환하면 어떻게 된다? 멍 때리고 있죠. 신동이! 네. 3형식 전환! 잠시만요. 저를 시킬 줄 몰랐는데. 그쵸. 선생님 주특기가 멍 때리고 있을 때 갑자기 훅 찌르는 거잖아. 아. 10, 9, 8. 이러면 저 생각 안 나죠.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런 생각 안 나잖아요. 그래서 누가다? The teacher가 told 했다. What? What to do? What to do? 그래서 뭐 each of the students? To each of the students 해주면 되겠죠. The teacher told what to do to each of the students. 그래서 전치사 뭘 쓴다? To를 쓴다는 거 give하고 똑같이 The teacher told what to do to each of the students.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각각의 학생들에게 말해줬다. 그래서 what to d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Okay, what he 정확하게 하면 what he or she should do입니다. 근데 뭐 보통 일반적인 표현에서 what they should do로 쓰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문법적 규칙을 다 지키면 what he or she should do인데 what they should do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만 할지. 그래서 what they should do로 할게요. what he or she 너무 귀찮으니까. 그래서 what they should do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며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고 간접 의문문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의문사 플러스 to do.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전용법이고 명사전용법이고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됐습니까? 그것을 얘기해 줬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 줬다. 됐습니까? 칼질하기 누가 각각의 그룹은 무엇을 다른 케이크를 뭐 한다 만든다 시제는 현재죠. 그럼 각각의 그룹이란 표현은 each group makes different cakes. 오케이. 그래서 each group 해도 되고 each of the groups 해도 되고요. Each group, each of the groups. Each group이든 each of the groups든 한번 길어봤죠? 그래서 뒤에 나올 동사는 makes. 얘 단수 취급하죠? 그쵸? 그럼 뒤에 나오는 케이크. 근데 참, 아. 원래 공식적으로 케이크는 셀 수가? 근데 이런 표현일 때는, 그러니까 뭐 칼로 두부 썼지 케이크는 무조건 못 세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런 때는 넣어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makes a different cake. different를 이상하게 쓰고 있네요. different cake. 그러니까 each group makes a different cake 또는 each of the groups makes a make groups makes 하니까 발음이 힘드네. each of the groups makes a different cak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얘는 넣어주는 게 좋겠다. 내용상.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각각의 그룹이 다른 케이크 만드니까, 그러니까 케이크의 종류가 뭐의 개수하고 똑같아진다? 그룹의 개수. 개수하고 같아지겠죠. 서로서로 서로 다른 개성 있는 케이크를 만드니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누가? 모든 방문객들이 무엇을? 이슈를 하면 안 되죠. 이슈 오브 것을 뭐한다? 원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가보겠죠. 방문객이 영어로 비지터니까 every 비지터가 잠깐만요. 비지터가 뭐한다? 원치한다. 여기 비지터즈 하면 안되는 거 알죠? every visitor가 원치한다. 무엇을? to watch this show. 그렇죠. to see, to watch this show.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이고 이놈들. 자, 그러면 올과 보스만 했는데 두 개 더 했죠? 네. 누구 때문에? 보스 때문에. 이더도 하고 니더도 하고 뭐 동그라미 두 개니 동그라미 한 개니 뭐. 아니 참 동그라미 아니 동그라미 두 개,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x 두 개 뭐 이런 얘기 했었죠. both either neither에 대한 얘기. 근데 either가 무슨 뜻도 있다. 또한 아니다라고 심표지 심표지에 뭐 I am not hungry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 듣고 있던 애도 나도 배가 안 고프면 I'm not hungry either 해야지. I'm not hungry too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또한 아니다 할 때는 to가 아니고 either 써야 된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I'm not hungry either는 줄였으면 Neither am I. 도치라는 파트에서 배우게 될 예정이라 했어요. 네. Neither I am. 도치라는 건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바꿀 도자에 위치 치자를 써서 위치를 바꾼 말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봤던 건 주어 다음 동사였죠. 근데 나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땐 neither I am이 아니고 neither am I 해야 되기 때문에 도치라는 파트에서 나도 마찬가지야 아니로 아니야라는 얘기할 때 그때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도치까지 배우면 뭐 문법이 거의 뭐 문법이 이런 산이라 치면 도치를 배우면 한 2주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뭐 이제 뭐 여기 올라가면 이제 뭐 보냐 뭐 she go 이런 거 만나게 될 거야. she go he go 뭐 이런 거 만나게 돼. 어 he go가 돼? she go가 된다고? he
He should go. 그래서 should가 날아가 버리는 거, 뭐 이런 거 이때 좀 배우고 뭐 사실 뭐 이 다음에 이제 헬리콥터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쯤에 더 있긴 해. 그렇습니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들은 이제 조금만 찌끄레게 남았다. 자,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디테일하게 했으니까 바로 풀이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요. 여기에 뭐 조사해오라는 게 있었네요. 됐습니까? 네. 뭐 보자. 생략 가능한 거. 아, 여기 생략 가능한 거를 물어봤네요. 응? 이게 뭐라고 쓴 거야? 생략 가능한 것은? 이러면요? 뭐, 아, 뭐라고 쓴 거야? 1, 2, 3, 4, 5, 저 A에서 아. 생략 가능한 거. 5, 지문에서. 어, 그, 그 얘기였나요? 네, 뭐.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래서 하나의 가구는 뭐든가요? A piece of furniture. 그치 동희야? 네. 어, 요건하지 말고요. A piece of furniture. 그러면 동희야 가구 두 개는 뭐디? 어, 디진다 너. 그래서 뭐 two. Two furniture. Pieces of 포니처죠. 아니 쌤 적긴 적었는데요. 제가 제 글씨를 못 알아보겠어요. 어, 대단한데.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조사해오라 그랬을 것 같아? 그렇죠. 포니처 세수가 없다. 포니처 무슨 뜻인데? 가구란 뜻인데 가구를 셀 수가 없다니. 됐습니까? 포니처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네. 아까 전에 a slice of pizza, two slices of pizza 봤죠? 퍼니처도 가구란 뜻인데 못 셉니다. 네. 물질 그러보고 뭐 material non 취급한다. 물질 명사 취급한다 합니다. 브레드처럼, 케이크처럼, 워터처럼, 커피처럼, 우드처럼 그만할게요. 우드가 목재란 뜻으로 사용됐을 때 선생님 우즈 봤는데 우즈 그건 숲이잖아. 목재들이 아니고 됐습니까? 그 얘기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to drive 대신에 드라이빙 되냐? 네. 안 되죠. 돼요. 돼요? 왜요? 왜 안 돼요? 이걸 왜 얘도 되냐 하고 왜 물어봤을 것 같아? 얘 때문에 물어본 거죠. 네. 그래서 그 내가 런에 대해서 뭘 고민해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그렇죠. 런은 누구처럼? 원트처럼이란 말이야. 내가 이것도 되냐고 물어보면 자 이거 맞는 걸거 아니야 이거는. 그럼 얘도 되냐고 물어봤으면 런이 like 같은 애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like 같은 애가 아니고 원트 같은 애다. 그 말은 learn은 목적어로서 동사가 오고 싶으면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동사가 오고 싶으면 어떤 형태만 가능하다? to 부정사 형태, to 부정사의 명사용법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가 learn to do지 learn doing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앞으로 날아갈 거 아니야. 됐습니까? 무엇을 배우고 있는 중이니 운전하는 거, 자동차 운전하는 거 배운다. 그러니까 얘가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어라 부르고 목적어라 부르고 얘가 채식주의자인지 육식주의자인지 골고루 먹는 애인지 뭐 채식을 먹었을 때 성질이 변하고 육식을 먹었을 때 성질이 변하는 애인지 try 같은 애인지 like 같은 애인지 want 같은 애인지 enjoy 같은 애인지 했을 때는 want 같은 애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형태는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자,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1번부터. 그러면 1번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우리 모두가 배우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자동차 운전하는 것을. 그럼 그 문장 완성시키면 어떻게 된다? Learning to drive a car 하고 똑같은 표현은 똑같은 말을 전달하고 우리가 여러 명 있는데 우리 전부 다 운전하는 방법 배우고 있대요. 그러면 똑같은 표현은 뭐가 있겠다? 그렇죠. Each of us is
learning to drive a car 하고 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우리 다 배우니까 each of us is learning. 됐습니까? 네. All of us are learning to drive a car. 차 운전 배우고 있는 중이야. 됐습니까? Each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 됐습니까? 네. All of 복수명사는 복수 취급. 선생님 무슨 의도로 같은 표현이 뭔지 얘기했는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ll of the furniture. 그러면 내가 furniture를 조사해오라 그랬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All of the furniture 결국 안만 길어봤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권 선생님 문장은 뭐다? is from England. 됐습니까? 그래서 가구를 수입해왔는데 그렇죠? 수입해온 가구가 몽땅 다 영국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1번 2번 짝 지어서 딱 보기 좋네요. 얘는 위 취급했고요. 그렇죠? 얘는 이 취급한다는 거. 그래서 위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all 뒤에 복수명사가 오면 are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단수명사 오면 is 와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문제로 온 거죠. 그리고 furniture가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거 그것도 덤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 1번 같아 1번하고 같은 셈이야? 2번하고 같은 셈이야? 1번. 그렇죠. 1번하고 같은 셈이죠. 그러면 all of the boys 안만 길어봤자 day고 그러면 문장 완성시키면 어떻게 됐다? all of the boys wanted to run in the marathon. 됐습니까? 뜻은 남자 아이들이 있는데 몽땅 다 뭐하고 싶어한다? 마라톤을 뛰고 싶어한다. 미친 애들이죠. 됐습니까? 전부 다 마라톤 42.195km를 기어가고 싶어한다. 됐습니까? 지들 기안84도 아니고.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하고 같은 표현은 Each of the boys Each of 복수명사죠. Each of the boys want to run in the marathon 하고 전달하는 의미는 똑같죠. Each of the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every boy wants 해도 같고요. Every boy wants to run in the marath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단 내가 이 부분을 봤거든요. 이 부분 먼저 완성시킬까? 뭐 충분히 완성시킬까? 앞에 거 안 봐도 뭐 얘 때문에 저거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뒤에 거 먼저 완성시키면 it on both days. 그렇죠? both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에 반드시 복수형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it rained on both days의 뜻은 며칠의 날씨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for two days죠. 이틀 동안의 날씨를 얘기하는데 이틀 모두 뭐 했단 얘기하고 있어? 비가 왔었단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얘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비가 어떻게 왔단 얘기냐면 이렇게 왔단 얘기잖아. 그렇지? 그렇죠. 이틀 모두 다 비가 왔어. 그러면 요런 느낌을 주고 싶으면 얘를 어떻게 뜯어고쳐야 될까? 해도... The weather hadn't been good 하면 되겠죠. The weather hadn't been good. It rained on both days. 됐습니까? 네. 자, 요런 느낌을 보고 무슨 시제라고 해요? 대과거 시제. 그렇죠. 대과거 과거 완료죠. 그래서 had 플러스 pp가 좀 더 적당하겠죠. The weather hadn't been good. 좋지 않았었다. 이틀 모두 비가 내렸다. 됐습니까? 자 여기 wasn't good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자꾸 선생님이 뭐 하고 있어요? 좀 이따 이제 2월 말부터 시작되는 걸 제가 지금 미리 하는 거죠. 그렇죠? 2월 말부터 이제 전 국민을 상대로 뭐 한대요? 몰라요? 네. 그렇죠. 예방 접종이 시작된대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과거 완료 시제 배우기 전에 예방접종 해드리고 있어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head 플러스 pp. 됐습니까? 선생님 왜 hasn't를 안 했냐면 여기에 무슨 시제야?
과거 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가 안 내리는데 지나간 이틀 동안 비가 내렸다는 얘기하는 거니까 현재랑 맞닿지 않은 과거의 이틀 동안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럴 때 쓰는 게 이런 거다. 그 다음에 order women on the beach죠. order women on the beach 뭐 wearing sunglasses 하고 있네요. 참 희한한 동네네요. 그렇죠? 이럴 수 있나? 상상하니까 좀 무서운데? 그렇지 않나요? 좀 상상해보세요, 이 장면을. 좀 무섭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켜볼까요? 그래서 All the women on the beach were wearing sunglasses. 이 문장의 뜻이 뭐기 때문에 해변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이상하잖아. 됐습니까? 선글라스 안 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럴 수 있나? 깜빡하고 뭐 안 쓰고 안 가져온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희한한 동네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All the women on the beach는 안만 길어봤자 they죠. They were wearing sunglasses. 같은 표현 준비됐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세 단어로 된 거 해볼까요? 네. 세 단어로 된 같은 표현은 아, 네 단어네. 미안합니다. 네 단어로 된 같은 표현은 each of the 그렇죠. women on the beach 계속해서 which of the women on the beach 그 다음 뭐예요? was 에 뭐예요? was wearing sunglasses 죠 each of the women on the beach each of the women 안만 길어봤자 she 취급한다. 그러니까 뒤에 was가 당연하죠. 그 다음에 두 단어로 된 거 두 단어로 된 거 요 부분 두 단어로 된 거 every woman on the beach was wearing sunglasses 됐습니까? every 뒤엔 이번에는 단수 명사입니다. every woman on the beach was wearing she was wearing sunglasses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러분도 뭐 어제 뭐 설 음식 준비하느라고 피곤했나 봐요? 그쵸? 그쵸? 오케이. 설 음식 준비하느라고 피곤했나 봐. 이렇게 힘들이 없어. 그치 동우야? 네? 어, 너는 힘 있냐? 네. 팔팔해? 네. 어, 몰랐던 거 배우면서 막 신이 나? 아니야? 아, 몰랐던 거 막 배우면 신나지 않나? 신이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뭐, 괜히 짜증만 나면, 아, 이것도 외워야 돼. 이것도 외워야 돼. 뭐 이런 건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그런 건 없다. 오케이. 자, 그래서 present 이 문장 all are present 그렇죠? 네. all are present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렇죠. 내가 몽땅 다 선물이다. 자, 몽땅 다 선물이다 할 수도 있잖아. 네. 그렇죠. 저기 뭐 물건들인데 몽땅 다 선물이다 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했냐? all are present 그렇죠. 이래야지 다 선물이야다가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뺐을 뿐인데 뜻이 완전 달라졌죠. 모두 다 참석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present 같은 단어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요즘 막 그 뭐 전번에도 살짝 얘기했는데 뭐 초딩들 뭐 온라인 수업한다고 애들 뽕 빠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막 요즘 한창 하고 있는 게 이 then이 무슨 뜻이냐고 계속 멱살 잡고 물어봐요. 이 대니 어? 전체 다 읽어봤으니까 이게 그때야, 그러면이야, 그 다음에야 막 이런 애들 이러면서 요즘 이제 조금 이제 맞추기 시작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글을 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선생님 성격에 이제 그러면이란 뜻이면 어 그래? 그러면 이거 엄청 긴 거 대신 왔다 이러면서 if도 막 가르쳐주고 이러고 있어요. 애들 되게 고급지게 배우고 있죠. 그렇죠? 지들은 몰라. 그쵸? 우리 선생님이 왜 이렇게 빡셔 이 생각만 하겠지 뭐. 됐습니까? 좀 대충 하지 뭐. 그치? 대충 뭐 그냥 뭐 할 만큼 뭐 초딩이니까. 그치? 초딩들 뭐 시험도 안 치잖아. 그치? 안 치는데 뭐 대충 가르쳐주고 뭐 그냥 뭐 엄마 우리 영화학원 재밌어요 뭐 이러면 되는데. 그치? 엄마 우리 영화학원 힘들어 죽겠어. 안 할 거 맨날 시험 치고 이 선생님이 막 성질 내고 막 모른다고 막 그러고 있지. 왜 그러지? 나는 아, 대충 하면 되는데. 뭐 임마. 그렇고요. 모두 다 출석했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뜻은 뭐 현재란 뜻도 있습니다. 현재의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여주다, 제시하다 이런 동사도 있기 때문에
뭐 보여주다 제시하다 할 때 명사형은 프레젠테이션이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수업 방식이 프레젠테이션이죠. 됐습니까? 보여 쇼의 뜻도 있단 말이에요. 쇼의 뜻도 있는데 명사형은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은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이죠. 파워포인트로 뭐 많이 하죠. 프레젠테이션. 오케이. 그래서 이 오라 프레젠테이션 해석하라는 거네. 모두 다 출석했다고요. 모두 다 결석했으면 모두 다 결석했으면 모두 다 결석했으면 그렇죠. All are absent죠. 오케이. 그 다음에 all is 그러니까 뭐 그 all are present의 뜻은 뭐 all 뒤에 people 이런 게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고요. 뭐 each person is present, every person is present하고 같은 뜻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all is ready for the party 하면 무슨 뜻이겠고? 파티를 위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 다 준비됐어. 됐습니까? 자, 여기에 아까 전에 예, 아 이거 비교하기 좋네. 자, all are present는 every로 할게요. 뭐 each도 가능하죠. every person is present하고 같다라고 했잖아요. 얘는 every person is present, all people are present가 돼. 근데 얘는 every를 못 써. 왜일까? 지금 여기에 every를 써서 이걸 표현 못한다라는 얘기를 누가 해주고 있냐면 얘가 해주고 있어. 왜? 이 뒤에 무슨 명사가 왔다 얘기해주는 거야 지금. 그렇죠. 셀 수 없는 명사가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셀 수 없는 명사가 왔으니까 every 뒤에는 뭐 할 수 있고 뭐 와야 돼. 단수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 단수 명사잖아 이거.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굳이 뭘 넣으라 그러면 뭐 셀 수 없는 뭐 할까. 그래서 things는 넣을 수가 없고 뭐 all material 할까. 모든 재료 뭐 이런 뜻이거든요. 메테리얼이 물질 뭐 재료 뭐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메테리얼은 셀 수가 없는 명사야.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가 없기 때문에 이 표현은 every로 같은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All water is dirty. All the water is clean. 돼요 안 돼요? 자, 뭐 물이 이렇게 있는데 뭐 물이 다 깨끗하다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All the water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셀 수가 없으니까. 근데 All the water is clean 이란 말을 every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every water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여기에 are가 왔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왔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는 예를 들어 people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every person이란 표현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복수 명사가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무슨 명사도 있다는 얘기야. 단수 명사도 있다는 얘기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both sisters are diligent 하고 있는데요. 시스터가 몇 명 있는데? 두 명 있는데 둘 다 부지런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diligent 옆에다 이렇게 쓰고 뭐라고 쓰겠어요? lazy.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되겠네요. 됐습니까? both sisters are not laz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diligent. 그들은 부지런하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 좀 이따 그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I've read both of these books는 나는 이 책 두 권 다 읽었다.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 경험 또는 완료라고 볼 수 있겠죠. 칼로 두부 썰듯이 안 되겠네. 얘는 경험적인 느낌과 완료적인 느낌은 듭니다. 됐습니까? 뭐 여기다 확실하게 완료적인 느낌을 확 주고 싶으면 뭐 한참 전에 읽었지 뭐 이런 느낌으로 read both of these books. 아이고 방금 읽었네. I've just read both of these books. 벌써 다 읽었어? Have you read both of these books yet? 뭐 이런 것들도 배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se books, both of 뒤에는 무슨 명사가 오고 복수명사가 오고 both of these books 안만 길어봤자 them. 그렇죠. I've read them. 그것들 읽었어. 됐습니까? 됐나요? 네. 난 책, 이 책들 두 권 다 읽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거 응용해 봅시다. 그렇죠? 하지 말까요? 자, 책이 두 권 있는데 내가 두 권 중 한 권만 읽었다면 이 문장은 어떻게 바뀐다? I've read these books죠. I've read either of these books.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니를 지금 얘기하려다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자, 위에 문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이거 두 명인데 둘 다 부지런하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의 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 두 명인데 둘 중 한 명만 부지런하면 어떻게 된다 했더라? Either 자, 그렇게 안 쓰고요. 그렇죠. Either of the sisters is diligent 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either of the 복수명사는 뭐 취급하니까? 단수 취급. 하니까 either of these books 안만 길어봤자 it. 난 그거 읽어봤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either of는 동그라미가 하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러니까 either of the sisters is diligent. Both of the sisters are diligent.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C는 칼질하기네요. 누가? 셀리는. 네, how long? 오케이. What을?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 그렇죠. 그거 하기로 했잖아.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은 뭐 했다? 연습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뭐 넣으면 되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두 단어야, 한 단어야 라고 얘기했죠. 왜 너는 어? 한 단어를 넣었어? 왜 너는 두 단어를 넣었어? 뭐 이러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Sally practiced the violin all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어? 선생님 올 뒤에 셀 수 있는 명사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롱이 생략됐어. 어? 롱이 생략됐다? 저 이렇게 못하죠 당연히. 그쵸? 며칠 동안 연수했단 얘기야. 그쵸? 하루잖아. 하루에 종일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복수명사 못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로봇처럼 규칙 딱 배웠다. 어, all 뒤에 셀 수 있으면 복수? 어, 그러면 뭐 three days 되네. 그럼 all days 하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됐습니까? 하루의 종일이죠. one day에 처음부터 끝까지란 말이죠. 일어나서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연습했다. 그래서 단수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practice는 누구처럼? enjoy처럼. 그렇죠. learn은 누구처럼? want처럼. learn to do, practice doing.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 뭐 간단하네요. 됐습니까? 자, 그들 둘 다 15살이다. 그래서 they are Jacob and Sue. Both of them are 15이군요. 미안합니다. Both of them. 자, 그래서 둘 중 하나만 15살이다 하기로 했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 말고 둘 다 15살 말고 둘 중 하나만 15살이면 뭐라 한다? Either of them is 15. 됐습니까? Either of them is 15. 그러면 한 단계 더 갈 수도 있겠네. 둘 다 15살 아니면 Either of them is 15. 됐습니까? 니더러브 단수 명사, 니더러브 복수 명사도 단수 취급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학이네요. 그래서 우리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당연히 현재 시제네요. 네. 됐습니까? 보니까 우리가 두 명이 같아. 두 명 이상인 것 같아. 두 명 이상. 그렇죠. 두 명 이상이네. 그렇죠? 보니까 만약에 굳이 우리가 두 명이라는 얘기를 해갖고 두 명 있는데 두 명 다 열심히 해야 된다 했으면 이 관로 안에 뭐가 있을까? 보스가 들어있었겠죠 이 관로 안에.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두 명 이상인 거니까 그래서 누가 All of us가 All of us가 뭐 한다? Have to study 어떻게? Hard again. Hard again. All of us have to study hard. 됐습니까? 초딩들한테만 이렇게 hard 이게 뜻이 여러 가지 있잖아. 여기서 무슨 뜻이야? 됐습니까? 네. 딱딱한 이유물. 이게 뭐지? 딱딱한 공부하냐? 선생님한테 배우면 딱딱해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all of us 안만 길어봤자 네, we인 거죠 여기서. We have to study hard.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팩트니까 현재네요. 일단 누가다부터 쉽게 하네요. 누가다? 나는 I가 like 한다. 그림이 몇 개 있는데? 두 개 있는데 둘 다 마음에 드니까 I like those pictures. 됐습니까? Those pictures. 됐습니까? 둘 중 하나만 마음에 들면 I like either of those pictures. 둘 다 마음에 안 들면 I like neither of these. 아 미안, those pictures. 기절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는 내가 여기서 세 개를 얘기했는데 47에 세 번째 걸 얘기해줘. 됐습니까? 그래서 크게 생략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했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으로 문장 속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훔 이라고 물을 때는 얘가 무슨 어니까? 목적어니까 생략할 수가? 없다. 그럴 때 무슨 적용법이라고 가르치더라? 재귀적용법. 그래서 동사의 행동이 다시 주어에게 되돌아간다. 다시 제자에 되돌아갈 귀자. 됐습니까? 뭐 귀환 하죠. 귀환 들어오는 걸 그때 귀자를 써서 생략할 수가 없다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신동이 이거 네가 하는 거 맞아? 그러면 제가 했어요. 그렇죠. 제가 직접 했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그래서 내가 진짜 했거든요 이런 거 얘기할 때 강조하는 용법은 생략할 수가 있고 강조 용법일 때는 강조 받고 싶은 말 바로 뒤에 오거나 문장의 끝에 온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어떻게 했니? 직접 했어요. 됐습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겠어? 어찌했다? 직접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뭐 생략할 수 없는 거는 뭐랑 동사랑 뭐에 대한 대답 what이나 who, whom에 대한 대답들은 생략할 수가 없어요. 얘들은 몽땅 다 뭐야? 얘들 몽땅 다 명사죠.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세 가지 역할은 주어랑 목적어랑 보호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이 아닌 경우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id you do it? I did it myself. 됐습니까? 어떻게 했는데 직접 했어요. 이 때문에 생략 가능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이 부분은 뒤에서 다루니까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맞은 형태로 알맞게 써라 하고 있네요. 생략 가능한지 아닌지 생략 가능한지 아닌지는 끊어읽기 해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냐. 됐습니까? 그래서 A의 1번 누가다? 로봇이가 메이드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면 되겠다? Himself.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이 뭐니까 로봇이가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어? 이 모형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었대? 직접. 됐습니까? 스스로 만들었다. 직접.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은 how니까 얘는 생략할 수 있다. 뭐 생략 가능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강조적이다. 뭐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표시하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나댄이니까 그쵸? 나댄이 나왔으니까 이 문장은 또 다른 표현 방법이 동의 뭐야? No, no, I'm
뭐야? 그래서 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아니, 어? 자, 그래서 not anymore 합쳐지면 뭐가 만들어질 거냐 하면은 no more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no하고 more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no more를 어디 놓을 것 같아? 끝에다 넣을 것 같아? no more는 결국 뭐하고 같은 의미를 전달하니까 not하고 같은 의미를 전달하니까 no more가 들어갈 위치는 누구하고 같은 위치? 그래서 not anymore를 no로, no more로 바꾸면 이 문장은 같은 표현이 뭐다? I 됐습니까? I am no more a baby예요. 난더 이상 아기가 아닙니다. I'm no more a baby. no more는 위치가 not과 같은 위치다. I'm no more a baby. 난더 이상 아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다? 그 다음 부분 누가다? I can dress다. 그 다음에 I는 당연히 myself죠. I can dress myself.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오케이. 자, 여기서 dress의 뜻이 중요해. 자, dress를 입다죠. 옷을 입다죠. 그러면 I can dress. 내가 입을 수 있대지. 그럼 어떻게 직접 일것 같지? 자, 근데 dress의 정확한 뜻은 누구누구에게 옷을 입히다야. 그러니까 해석은 내가 뭐또뭐 내가 나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니까 내가 알아서 옷 입을게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근데 이 myself가 뭐에 대한 대답으로 왔다? 정확하게는 whom이죠. 됐습니까? 그 말은 얘가 무슨 사로서 왔다? 명사로서 왔다는 얘기고 그 말은 생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I can dress를 영어스럽게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옷을 입힐 수 있다고 얘기한 거야. 그 말은 dress가 자동사다 타동사다? 타동사란 말이죠. 무순어가 있어야지 완전해진다. 목적어가 있어줘야지 완전해진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제기적 용법이었어요. 내가 옷 입힐 수 있다. 누구를? 내 자신을. 제기적 생략 불가. 동의 알고 있었지, 이런 거 다. 예. 맞았어? 네가 생각했던 대로? 아니요. 내가 직접 옷 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겠죠? 그렇게 보이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선 근데 드레스의 정확한 뜻이 옷을 입히다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얘기하는데요, 문법을 우리말과 영어를 1대1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안 돼. 됐습니까? 우리말에 어떤 규칙이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규칙이 영어에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됐습니까? 뭔 소리 잘 모르는 모양이네요. Let's be careful 하고 있죠? 다음 문장. Let's be careful. 뭐 하자입니까? 조심하자. 그쵸? 그러면 not to hurt ourselves겠죠. ourselves. 됐습니까? 그럼 let's be careful not to hurt ourselves. 아, 여기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요거. 됐습니까? Okay, let's be careful not to hurt ourselves. 됐습니까? 전체적인 뜻은 하나씩 뭐 문법적인 것부터 생각해 볼까? 자, ourselves는 여러분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자, hurt가 무슨 뜻도 있고 그렇죠. 다 나와 버렸네. 다치다도 있고 다치게 하다도 있죠. 그럼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 다치게 하다. 그렇죠. 다치게 하다로 쓰인 거죠. 다치게 하다. 홀트가 다치다도 되고 다치게 하다도 돼. 그러면 다치다란 뜻일 때는 뒤에 누구를 다치다 쓸것 같죠. 근데 된다 안 된다 영어에서? 그 말은 다치다란 뜻일 땐 자동사다 타동사다. 그럼 다치게 하다란 뜻일 땐 누구누구를 다치게 하다로 쓰이죠. 그럼 누구누구를 다치게 하다 할때 누구누구를 보고 무슨 어라 그러고 그 말은 다치게 하다는 무슨 동사다? 타동사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ourselve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온 거다? 다치게 하다 누구를? 우리 자신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hurt는 다치게 하다 라는 뜻으로 목적으로 쓴 거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고 재기적용법이고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문장 전체의 뜻, 아 이거부터 할까? 그러면 이거 to hurt가 to 부정사인데 이거 뭐 명형부 하면 뭐예요? 명사용법.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Let's be careful it 명사용법이 아니죠. 여기서 뭐라 그랬어? 조심해라. 응. 같이 하자는 거니까 조심하자. 조심하자. Shall we be careful? 뭐 이런 거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뭔 뜻이겠어? 조심하자 한 다음에 얘는 뭔 뜻일까? 나온 것 같은데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조심합시다. 안 다치기 위해서. 안 다치려면 조심해야지. 왜 조심해야 된다고? 안 다치려면. 그래서 무슨 용법이야 이거? 부사용법이죠. 게다가 얘는 여기는 얘는 부사용법 중에서 뭐야? 의도죠. 의도. 뭐 하기 위하여? 다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합시다. 됐습니까? 내가 이거를 왜 파악하고 있냐? 여기 목 글자 더 쓸 수 있죠? 네. 뭘 더 써도 돼? 그 in order not to hurt ourselves, so as not to hurt ourselves. 할 수 있죠? 네.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의도일 때 in order not to do. 안 하기 위하여 니까 in order not to do, so as not to do. 할 수 있죠? to do에 not 넣으면 뭐라고요? not to do. not to do. 안 다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의 의도적용법이기 때문에 in order not to hurt ourselves, so as not to hurt ourselves. 됐습니까? 네. 오늘은 다 알고 있었던데 이 정도 다 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표정들이네요. 됐습니까? 안 다치기 위해서 조심합시다. 됐습니까? 네. 재기적용법이고 hurt의 목적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다. 그 다음에 Does the radio turn off itself automatically?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뜻이냐? 누가 뭐하니? 라디오가 꺼지니? 오케이. 그래서 itself는 생략할 수? 없어요. 없죠. 네. 왜입니까? turn off의 목적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턴오프는 꺼지다가 아니잖아. 네. 그래서 턴오프의 뜻이 원래 뭐예요? 끄다잖아요. 끄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한 거냐면 라디오가 끄냐고 물어본 거예요. 라디오가 끄냐. 무엇을 끄냐?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저절로 그 라디오 저절로 꺼지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이게 끄냐라고 물어본 거라면 분명히.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렇죠. 라디오가 끄니 무엇을? 자기 자신을. 네. 어떻게? 저절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 없다. 됐습니까? 네. turn off라는 타동사에 무슨 어로 사용됐다? 목적어. 그래서 재기적 용법이다. 생략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이거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때 좀 쎄 빠졌겠는데? 맞아 들어가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automatically 반갑죠? 네. 뭐로 바꿨을 수 있습니까? of itself. 그래서 itself가 두 번 들어갈 뻔했네. Does the radio turn off itself of itself? 할 뻔했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was not your fault. Don't blame. 뭐 하고 있는데 일단 fault의 뜻은 잘못이죠. 그래서 네. 형용사형은 뭐든가요? faulty. 오케이. faulty도 있고요. 이걸 조사해 왔나요? 네. faulty도 있고 그다음에 false도 있죠. 네. faulty false. 여러분들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 맞으면 t, 틀리면 f 할 때 t는 true죠. 네. 그렇죠? true 무슨 시? true love. 어떤 love? 그렇죠. true 형용사죠. 네. 그러면 false도 형용사죠. 네. 됐습니까?
false alarm 한 뭐예요? false alarm 거짓 경보죠. false alarm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사는 뭐던가요? fail. 그렇죠. fail이죠. fail. 실패하다. 성공하지 못하다. 그럼 fail의 반대말은 뭐죠? 그렇죠. 아! 그렇죠. fail이 동사니까 succeed. 됐습니까? succeed. 그래서 it was not your fault는 그건 네 잘못이 아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don't blame yourself. 됐습니까? 그러면 yourself는 생략할 수 없어요. 없죠. 여기에 비난하지 마라 했죠.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yourself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 누구를 비난하지 마라? 너 자신을. 그래서 얘는 제기적용법이죠. 생략할 수 없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이번엔 본격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묻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lex himself closed the door니까 누가 다? himself가 close 됐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생략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LS가 직접 그 문을 닫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himself의 위치는 여기도 되지만 문, 그렇죠. 문장 끝에 가도 된단 말이죠. Alex closed the door himself.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did he close the door? 어떻게 닫았니? 직접 닫았다. 어떻게? 라는 질문이니까 부사니까 생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사 아니면 명사 이때만 생략할 수 없는데 얘는 동사가 될 리는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일 때는 생략할 수가 없다. 근데 뭐 드레스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뭐 입이, 아 드레스가 입단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입이다래요. 됐습니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뭐였더라? enjoy oneself죠. 그것도 똑같아요. enjoy. 됐습니까? enjoy 뒤에 oneself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enjoy가 즐겁게 해주다 라는 뜻인데 누구를? 자신을.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란 말이야. 그래서 enjoy 뒤에 목적어로 동사가 올 때 어떤 형태인지를 우리가 ing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enjoy가 기본적으로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I said to myself I can do it. 일단 전체적인 뜻은 내가 뭐 했는데? 누구한테? 나 자신한테. 뭐라고? 나는 할 수 있다. 나 그거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제는 생략할 수? 없어요. 그렇죠. 생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 이 부분 없다 치고 I can do it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o did you say to? 누구한테 말했니죠? Who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할 수가 없다. 제기적용법이다. 누구한테 말했어? Who did you say to? 방에 이제 혼자 있는데 막 중얼중얼중얼 거리고 있죠. 그쵸? 그럼 벌컥 얘기하고 야! 누구랑 얘기해? 아 전화통화. 야 요즘은 전화통화 했는데 이럴 수도 있겠네. 옛날에 전화가 발명되기 전에는 혼잣말 했겠죠? 아니면 귀신이랑 얘기했던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자르겠습니다. The students decided to go there themselves 하고 있는데요. 누가 다? The students가 decided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이죠? 어디까지? there까지죠. 네. 그 다음에 themselves는 how.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가 있죠. 있죠. 이 문장의 뜻이 뭐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했다? 결정했죠? 네. 무엇을? 거기에 가는 것을. 것을. 어떻게? 직접. 직접. 됐습니까? 학생들 스스로 투표로 정했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거기 가! 라고 시킨 게 아니고 야 우리 거기 갈까? 뭐 이번에 뭐 현장 학습으로 뭐 농심 견학과 아니면 우포늪에 가볼까 뭐 이런 거를 학생들 직접 투표로 정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decide는 누구처럼? 원드처럼. 됐습니까? 네. to go there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그런다? 명사형 용법. 그것을 거기에 가는 거 그거. 자 그래서 confident의 뜻은 뭐던가요? 자신감 있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be 뒤에 어떤 시. 그래서 무슨 문? 명령문. 됐습니까? confidence의 뜻은? 자신감. 그렇죠. 그럼 무슨 품사? 명사. 됐습니까? 자신감 가지세요 라고 한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you need to believe in yourselves. 됐습니까? 그래서 yourselves 생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치사의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yourselves는 in yourselves를 덩어리로 본다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좀 어색하긴 하지만 where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를 믿을 필요가 있다? 신을 믿을 필요가 있다. 근데 in을 떼고 yourselves는 당연히 in 뒤에 whom에 대한 대답인 거죠. 지금 얘는 합치면 where인데 in whom이죠. in whom. 네. 그렇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다. 없다. 대기죠. 법.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목적어도 있죠. 네. 됐습니까? 자, 반갑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그렇죠. have to가 된다면 must believe 되겠죠. You must believe in yourself.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있죠. believe in oneself 하는 걸 보고 땡땡감이라 그러죠. 자존감. 자신감 이렇게 얘기하죠. 자존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confident 해져라 이 말이죠. 오케이. 아직 수업 중. 아직 수업 중.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C의 1번 칼질하기죠? 네. 근데 뭘 물어봤냐면 제기대명사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문장은 이라고 물었는데 이게 결국 무슨 그렇죠. 강조용법이 뭐고 제기적용법이 뭔지 구분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죠. 교수님 피곤해? 어깨 좀 주물러 줄까? 네. 지금 좀 주물러 줘야 될 사람 많은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아 요즘은 또 터치하면 안 되죠. 비접촉 됐습니까? 모험 끼하고 이렇게 됐습니까? 야, 이렇게 자 답이다 이렇게 하면 셀프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기 누가? 나는 to whom 나의 새 이웃에게 whom 나를 뭐 했다? 소개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했다? I introduced whom myself 벌써 뭐 다 풀어주고 있네. where my new neighbor.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myself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건데? Who did you introduce to your new neighbor? 누구를 소개해 줬니죠? introduce가 자동사인데 타동사인데? 그렇죠. 목적어 가졌죠 지금. 네. 전치사 도움 없이 목적어를 가졌을 때 타동사라 그러고 그러니까 얘는 whom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무슨 용법이다? 제기적 용법이다. 생략할 수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고요. 오케이. 자, 칼질하는 순간 뭐 되겠네. 2번 칼질하는 순간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바꿀 수 있는지 되겠네요. 네. 누가? 그 어린 소년은 어떻게? 스스로 무엇을? 자전거를 뭐 할 수 있다? 탈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The little girl can ride the what? The bike. How? Herself.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rself의 위치는 어디도 가능하다. 어디도 가능한지 보았습니까? 네. 그러면 읽을 준비 됐단 얘기네요. 네. 읽어볼까요? The little girl herself can ride the bike. 그래서 얘는 강조적이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3번 문장 같은 경우에 이제 해석하고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 따로 있고 영어 해석이 따로 있는 그런 문장인 거예요. 이런 게. 됐습니까? 자, 한글로 써 있지만 얘를 영어스럽게 한번 하면서 자를 건 끊어 읽게 할 건데요. 누가? 넥스가 언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누구를? 그 자신을. 저 무엇을 사용하여? 사용하여 뭐 했다? 잘랐다. 됐습니까? 좀 무섭다. 됐습니까? 영어적 해석이 좀 무섭네요. 자기 자신을 칼로 잘랐답니다. 오우씨.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맥스가 컷했다. whom? himself를. 그렇죠? 이 윗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누구누구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그래서 이럴 때 윗을 보고 도구에 전치사를 했어요. 칼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 while 나왔네요. 됐습니까? while he was preparing supper.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고 여기다가 요렇게 표시할 거고요. 그렇죠? 또 어디다가 또 형광펜 칠하고 에다가 형광펜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 그림을 하나 그리겠죠? 네.
그렇죠. 어떤 그림? 요런 그림이죠. 됐습니까? 하는 동안 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컷했다. 그래서 요런 느낌은 요렇게 하고요. 진행형. 요런 느낌은 단순 시제. 단순 과거와 과거 진행형이 어울려 있죠. 됐습니까?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Y를 보고 전치사라 그런다, 접속사라 그런다? 접속사. 접속사라 그러죠. 그러면 엄청나게 게으른 놈 한번 등장시켜볼까? 나 싫어요? 아니요. 등장했죠, 그 친구. 그래서 신동이 여기 있습니다. 신동이가 칼을 들고 나타났어요. 됐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인 칼질 한번 하죠. 네. 누구한테 해요? 와한테 하죠. 그럼 다음 칼질 할 수 있습니까? 네. 있죠. 왜냐하면 컷 한 놈하고 워즈 프리필링 디너 한 놈하고 똑같죠? 네. 그러면 날라갔죠? 네. 그 다음에 남은 부분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Being preparing supper. 됐습니까? 네. Being preparing supper. 이런 걸 보면서 뭘 하면서 배웠더라? 그렇죠. 분사 구문이죠. 그리고 분사구문이 동시동작입니다. 이거 뭐 하면서 뭐 했다. 분사구문으로 동시동작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랬어. 뭐 노래를 부르면서 뭐 정원에 걷고 있었다 이런 거 할 때 하면서 했다 이런 거. 이때는 being preparing supper라고 할 때는 여기다 쉼표를 이렇게 knife 뒤에다 붙여줄 거예요. Max cut himself with a knife being preparing supper. 근데 여기에 being에 좀 불안불안하죠. 네. 뒤에 있는 preparing이 뭐라 그랬어요 보고. 그렇죠. 나도 분사다. 그러니까 얘 괄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초간단 버전 Max cut himself with a knife preparing supper. 그리고 supper가 여러분들 알고 있던 D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 알겠죠? Dinner. 그렇죠. Dinner. 뭐 느낌은 좀 다릅니다. 뭐 제대로 잘 차려진 거 이런 게 좀 디너의 느낌이라면 supper는 그냥 기본적인 의미. 됐습니까? 네. The Last Supper라는 예술 작품이 있는데 그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누가 그랬죠? 그렇죠. 다빈치가 그랬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칼질하면서 뭐 되네. 칼질하면서 다 뽕빨 나네. 됐습니까? 누가? 페기와 제인이. 무엇을? 이 맛있는 스파게티를. 어떻게? 뭐 했다? 만들었다. 가볼까요? Peggy and Jane made what? This delicious spaghetti. How? Themselves.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알맞은 건 themselves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디다 집어넣는다? Peggy and Jane themselves.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강조적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셀리가 가끔 거울 속에 있는 자신한테 어이구 6분이나 됐어? 미안합니다. 오케이 빨리 할게요. 그래서 누가 셀리가 뭐한다? 독서한다. Where? To herself에게. 자, 저 뭐야 오픈은 좀 이따 넣을게요. 아, sometimes는 좀 이따 넣을게요. 이게 herself는 herself인데 어떤 herself in the mirror 이렇게 될 거고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ometimes는 뭐랑 같은 위치니까 그래서 Sally talks to herself in the mirror. 됐습니까? Sally sometimes talks to herself in the mirror. 거울 속에 있는 자신에게 talks to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제가 과거니까 누가 my father 할게요. my dad 해도 되지만 my father가 뭐 했다? made. 답 몇 개? 두 개죠. 왜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벌써 made 썼으니까 일단 그 버전으로 갑시다. 그래서 my father가 made 했다. 무엇을? this chair를 어찌? himself. 됐습니까? 해도 되고 여기다가 himself 넣으셔도 된다. 강조적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게 되었네요.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동희 수고했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네. 여러분도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와우.